부산 불교의 미래, 우리 부산 불교 방송 신사옥이 부산 북항에 건립됩니다. 우리 불교가 있는 좋은 땅에서 자리를 잡고 더 올라간다는 게 내가 살아서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분은 좋아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내 살았을 때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살아 생전에 신사옥이 와가지고 절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궁금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다행이고. 우리 나에게 있어서 바쁘거든요. 네, 건립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부산 불교 방송 신사옥이 들어설 곳입니다. 부산 불교 방송 신사옥이 들어설 공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우리 법소리 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무슨 법을 잘 모르니? 저기 경주 고가도로 거기는 저까지. 아, 저기. 아, 고가도로 밑에. 와, 세상에 이렇게나 멋진 건물이라고 하네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레는데요. 부산역이라든가 또 국제부도 그 특히 저희들 지금 오페라 하우스 이런 요지에 우리 불교 방송이 선다는 게 너무너무 반갑고 진짜 감격할 뿐입니다. 평소 차를 타고 지나다닐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신사옥 부지를 볼 수 있다니 그저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을 안고 신사옥 부지를 향해 가는 길은 마치 부처님을 뵈러 가는 것처럼 경건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고 설렙니다. 나중에 사진관 많이 주세요. 아, 대답 잠깐. 대답 소리가 경치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송국 건물에서 이쁜 카페에서 앉아서 그런 경치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 법소리 후원 가족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없이 항상 불교 방송을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후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덕분에 우리 불교 방송이 이렇게 이 멋진 장소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멋진 공간에 우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 법소리 회원이라서 참 좋다, 법소리 가입하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거든요. 예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부처님의 법당이 아마 전국적인 명소가 되겠죠. 또 부산에 오시면 우리 전국 불자들도 그렇고 또 불자 아닌 일반 분들도 꼭 우리 법당에 오셔서 참배하고 구경하고 다 들러서 놀다 가시는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볼 때는 그냥 좀 느르다 이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구석구석이 너무 좋아요. 이 좋은 곳에서 부처님, 부처님들 법도 또 배우면서 활동을 자주 해야죠. 계속. 신사옥 부지를 보고 와서인지 평소보다 회원들의 기도 소리가 더 크고 호름찬 것 같습니다. 지금이 벌써 세 번째 천일 기도 중이니까 신사옥 건립을 발언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느껴지시죠? 이기에서 부산불교 방송부 신축 건립 불사라는 대역을 이루고자 합니다. 천일 기도를 지금 3회째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는 그 부처님의 가피가 정말 이럴 때 많이 이제 받는 것 같아요. BBS 부산불교 방송국이 신사옥 이전이 돼서 완공돼서도 우리 법소리 회원님들은 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그 뭐 부산불교 방송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또 이 찍힘의 역할을 갖다가 계속하면서 우리가 시행을 마감할 때까지 이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럼요. 우리는 부산 불교 방송을 사랑하는 방송 지킴이 법소리잖아요.
신사옥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정진하며 힘을 보태야죠. 동참이 포교다! 동참이 포교다! 노을 넘어 신사옥 부지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으고 합장 발언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이곳에 부산불교방송 신사옥이 멋지게 들어서기를, 그날까지 우리는 쉼없이 동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선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법소리 회원이니까요. 자, 부산불교방송에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약 천여분의 BBS 법소리 회원들을 대표해서 우리 BBS 법소리 양준동 회장을 선두로 우리 법소리 회원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준동 회장님을 비롯해서 리먼분들께서 법소리 길을 들고 힘차게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회장님 한번 힘차게 한번 네, 귀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음은 발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발언문. 온 누리에 들어하신 걸어가신 부처님, 두 손 모아 엎드려 지심 발언하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부처님께 기이하고 부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넓은 포교와 수행의 힘이 되고자 법소리 불자들의 간절한 성원으로 BBS 부산불교방송국 신축건립 불사라는 대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모든 중생들의 복받쳐를 이루는 전법의 대도량 방송국 불사에 불심 있는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장애 없이 조속한 원망 불사 되도록 부처님께 지극정선 발언 기도 드립니다. 부처님, 불교의 고장인 우리 부산에 부처님 올바른 전법 도량인 부산불교 방송국 건립 불사에 허간주음 기완장 올리는 정성이 모여 부처님 법음이 하루빨리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이 소중한 불사 동참 인연공덕으로 다생업장 소멸되고 지혜가 증창하여 정각성취하시어 불국정토 이루고 선망조상 일체 고원 영가님들 열반정덕 이르게 하옵소서. 부처님, 저희들의 간절한 정성과 기도에 새롭게 우뚝 설 BBS 부산불교 방송국 신축도량이 세세생생 만인의 수행포교 전당이 되도록 부처님 큰가오 내려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네, 발언문 봉독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면 BBS 부산불교 방송 법당에서 부산불교 방송 신사옥이 원만하게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도법사 스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는 부처님의 올바른 전법도량인 부산불교 방송 신사옥 불사에 흑한줌 또 기와 한장 올리는 정성으로 원만한 불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법소리 회원 한 분 한 분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발언문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BBS 법소리 조양희 재무부회장께서 재무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법소리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재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금이
361만 5,299원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입이 870만 5,004원이고 지출이 650만 원입니다. 지출은 방송국 제작비로 매월 50만 원씩 후원하였고 2021년 10월 힐링 콘서트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백인의 잔액은 582만 303원입니다. 다음은 1,250인의 CMS 후원금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8,625만 원입니다. CMS로 입금되는 후원금은 전액 방송국 신사업 건립 후원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재무 보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법소리 명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결성되어 올해 7주년을 맞이하는 법소리는 BBS 부산 불교방송을 후원하는 자발적인 단체로 100만 원 이상을 후원하고 임원으로 활동하는 백인회와 매달 1만 원씩 후원하는 1,250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소리라는 이름은 BBS 부산불교방송국이 부처님 법을 소리로 전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지어졌습니다. 1,250인회는 부처님 당시 불법을 깨달은 1,250 아라한의 의미에서 1,250분을 모신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 자리는 법소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회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조촐하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뜻깊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BBS 법소리 조양희 재무부회장께서 재무보고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재무부회장이라서 그런지 야무지고 똑소리 나게 그렇게 돈 다 이렇게 밝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BBS 법소리 창립 7주년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누구보다 고마운 마음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양준동 회장님을 모셔서 환영의 인사 말씀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우리 여기 오신 분 모두의 관심과 염원 속에 자리가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임자로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대중님들 정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역시나 우리 그 법소리 회원님들 언제나 한의심을 가지고 수의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법소리 회원님들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부산불교 방송 사옥이 건립되면 불교도시다운 면모는 물론 한국 불교의 랜드마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벌써 가슴이 설레입니다. 방송국은 고가의 기자자들과 취재를 위한 기동성 등 실로 많은 경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법소리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법회에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의 말씀에 더욱 힘내시고 우보천리라는 말처럼 조금씩 천천히 노력하여 부산불교 방송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동참이 포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동참 회원들이 많아지고 그 후원금이 보탬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시민들의 정서 함량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송 포교의 최일선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부산불교 방송 임직원 여러분께 여러분의 격려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참이 포교다 한번 크게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참이 하면은 포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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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동참이 포교다 포교다 포교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예, 한절기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비베스 법소리 양준동 회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아, 멋지게 선창해 주셨는데 동참이 포교다 포교다 포교다. 아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동참이 포교다라고 함께 공감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또 양준동 회장님 덕분에 한 번 더 각인시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BBS 법소리 창립 7주년 기념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또 상임지도 법사 스님이시죠. 해운대 대각명사 주지 목종 스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요.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나고 입가가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오늘의 모습입니다. 많은 진행단체도 있고 많은 이제 불교계 단체들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전법을 해서 함께하는 단체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씨앗이 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원력의 열매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많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그 훈훈함이 그 마음이 지금 이곳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원력이 우리 법소리, 이 법소리는 법의 소리고 법의 소리가 어디까지 미치느냐가 바로 법계입니다. 여러분들의 법계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주 법계에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이 어려운 바쁘고 힘든 바쁘고 어려울 때인데 함께 이렇게 축하해 주러 오신 회주이신 수불큰 스님과 우리 함께 그 기도를 항상 진행해 주시는 능우 스님, 종찬 스님, 현담 스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법소리 그 집행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고 또 우리의 그 근본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함을 제 역시 감사드리고 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법소리 상임지도 법사이신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께서 축하의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께서 또 축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법소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소리 7주년 행사에 축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소리 7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불교 방송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수불큰 스님의 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 지도법사이신 목종 스님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도법사들도 BBS 불교방송국 신사옥 건립불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매월 한 번씩 기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법소리 초대 회장이신 김주희 고모님과 2대, 3대 회장님과 미손 원장님, 임원진들 그리고 방송국 총괄국장님을 비롯하여 임직원들의 변함없는 신심으로 코로나의 힘든 기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암울한 3년을 잘 견뎌주신 노구에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지요?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데 한 몫을 하겠다고 후원자가 되어주신 전국 각처에 법술의 회원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신사옥이라는 대작불사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법소리에 단합된 결집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사옥이 건립될 때까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지구를 살리는 환경보호에 우리 불자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 지도법사로서 또 축하의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대연정사 주지 능우 스님 오셔서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생각지도 안 했는데 여기에 또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1년 전에 기념부패를 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나 시간이 흘렀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BBS 불교방송국과 또 법소리 회원님들께서 더 많은 성숙의 인연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음은 어쨌든 그 신사옥 불사를 위해서 또 우리 BBS 회원님들께서 애쓰시는 그 간절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기도를 함께 해드리는 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2016년 6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달 첫 번째 주에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국의 어떤 그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고 또 우리 법소리 회원님들 또 1250인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고 큰 인연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연정사 주디 능수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매달 첫째 목요일에 열심히 또 함께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해주고 계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주 금천선원 현담 스님 모셔서 또 축하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냥 우리 불자님들 여기 참석하신 또 어른 스님들 뵙고 배워서 반갑고 제가 여기 법소리에 한 달에 한 번 와서 법회를 하게 되는 거는 부산 불교가 정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불심인데 불교 방송국이 새롭게 신축 사업 건립을 한다니까 제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부산에 불교 방송국이 새롭게 건립되어가지고 우뚝 서서 한국 불교를 세계화시킬 수 있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불교를 세계 불심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아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동참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생각할 때 아 와서 제가 뭐 법회라도 한번 봐드리는 것이 불교 방송을 신축 사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나 싶어서 제가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경주 금천선원 현담 스님께서 또 지도법사로서 매달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상임 고문이신 사단법인 미소원 우리 장유정 이사장님 모셔서 또 축하의 인사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국은 좀 한방송 하긴 하네요.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평상심이 어떻는지 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그 오늘 이제 7주년 맞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회원이 많지 않았잖아. 그죠? 처음에 한 사람이 100만 원씩 내는 걸 50명을 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목정 스님께서 51번입니다. 1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은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7주년까지 오면 우리가 뭔가 조금 이제 방송국 오늘 그 부지하고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많이 설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일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저도 미서운 일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많이 못했는데 오늘 그 이제 저희들 7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은 좀 더 이제는 좀 구체적인 그런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 법소리를 이끌고 가는 거는 그래 임원들은 앞에서 이제 수고하시기 때문에 좀 책임을 지고 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법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들의 법소리이기 때문에 법소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의 원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 불자들이고 그러니 저는 생각할 때 방송국은 일반 그 불교 단체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어떤 큰 단체들도 많고 사찰도 많지만 우리 불교 방송은 모든 사찰 불자들이 다 모여서 이루어가야 될 그 원력의 장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이런 데 큰 박수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어딥니까? 불교의 수도이고 정말로 우리가 랜드마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사당스님, 우리 해주스님 계시잖아요. 저렇게 앞에서 딱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따라가면서 힘을 보태야 되는데 스님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지만 저 편의점에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원 플러스 원 제일 좋아합니다. 원 플러스 원 아니면 저는 안 사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도 아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 여기 보니까 10대 20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만큼 살고 보면 한 사람 정도는 내가 법소리에 손잡고 올 수 있다. 자 하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치보세요. 스님 안 치세요 왜? 스님 쳤습니다. 스님도 다 쳤습니다. 저 다 점검합니다. 스님 저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죠?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수 치신 분 제가 이 방송국이기 때문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오셔서 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원력을 이렇게 빵빵하게 세워서 우리가 불교 방송국을 신사옥을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믿을 수 있고 저부터서 뭔가 좀 더 이제 앞으로 비비에서 법소리가 사실 법소리가 우리가 만공일을 낳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국 불교를 움직이는 곳이 바로 법소리입니다. 그래서 부산 불교 법소리 회원들은 그만한 큰 자부심을 가지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큰 마음으로 정말로 이 마음에다가 보리의 씨앗을 하나씩 딱 심고 아 그래 내가 그동안에 조금 약간 아 임원들만 가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원력을 세워서 이제 우리 큰 스님 따라서 우리가 큰 스님 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지금 우리가 이것도 스스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안 해서 우리가 나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100만 원 없으면 죽어요. 진짜 죽는 사람 말고는 100만 원씩 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만 원씩이라도 내고 안 되면 나가서 봉사라도 하고 그러면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내 돈이 없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 돈이 있는 사람을 회원을 가입시켜주는 그게 전법이에요. 자,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오늘은 예, 오늘 법소리 오늘 공약 내는 거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예, 그래서 건강하셔서 우리 부처님 나라 부산에서 확실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여러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미소원 장유정 이사장님의 화근의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염원이 담긴 부산불교방송 신사옥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서게 될지 그 미래 청사진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된 부산 북항을 국제적인 관문과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올 연말 1단계 완공과 내년 2단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은 국내 최대 수변공원과 2km의 경관수로
오페라하우스와 랜드마크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부산 불교방송 신사옥은 부산역 맞은편에 북항 재개발지 내 IT 영상 전시지구 1805평 대지 위에 조성됩니다. 부산 불교의 한 획을 긋게 될 부산 불교방송 신사옥 건립은 부산 불자들 염원을 담아 지난 2016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많은 불자님들의 성원과 땅 한 평 사기 불사를 통해 이제 마지막 토지 대금 납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역 앞 북항 재개발지에 들어서게 되는 부산 불교방송 신사옥은 규모 지상 33층, 지하 5층에 연면적 2만여 평으로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비롯해 해외 외국인들에게 부처님 법과 나아가 문화예술을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부산 불교방송 신사옥은 바다와 수로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며 삶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치유와 휴식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올해는 불교방송 재단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옥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 등 본격적인 신사옥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국제 해양관광 중심지로 거듭나는 부산 북항에 건립되는 부산 불교방송 신사옥을 통해 부산 불교의 중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산 불교의 중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갈 BBS 부산 불교방송의 신사옥 불사. 네, 그 선봉장에서 이 어렵고 힘든 불사를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시죠. 네, 법소리 회주이시자 BBS 부산불교방송 사장이신 수불스님을 모시고 격려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158명 희생자를 위한 추모를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축하하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부상당한 사람들 건강하고 치유해서 또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하는 추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축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목탁을 치고 입정하죠. 잠시. 나라가 다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세계가 즐겁게 생각하는 월드컵이 열리는 이런 즈음에 우리도 또 법설이 7주년 기념식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뭐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시간을 지금 이제 갖게 된 거고 또 1년이라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오늘이 왔습니다. 또 내일은 내일대로 기다리겠죠. 조금 전에 영상을 봤듯이 아마 대충 이 정도의 어떤 입장들이 결정되지 않겠나. 하지만 아직 설계 단계고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았고 많은 부분을 지금 좀 세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라 하는 염원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맙고 자랑스럽고, 법소리가 이 참 만들어지면서 불사도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고, 저도 때마침 사장이 취임해서 같이 이렇게 쭉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끈질긴 인연이요. 어찌 보면은 축사는 아까 미소원 장유정 이사장님이 거짓말 뭐 제가 할 얘기 이상으로 다 해주셔서 뭐 깊은 얘기 할 것도 없고,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인연입니다. 다 참 이런 동참 인연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또 불심 깊은 이 항구도시 부산이라 하는 이 지역이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이곳에 이제 큰 대작불사가 이루어져서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 직접 들어가서 거기 모셔진 부처님 칭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기대가 벅찹니다. 이제 그 중심에 우리 목종 스님, 능우 스님, 정찬 스님, 현담 스님 이렇게 스님네들이 기도에 임해 주시고 또 법문도 해 주시고, 또 장유정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일대 김주희 고문, 이대 박정호 고문, 지금 현 회장 양준농 회장님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법소리가 오늘 보니까 뭐 한 사람씩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저도 거기에 끼었어요. 그거 마냥 박수 쳤으니까. 네, 실제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부심을 더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부산불교방송 신사옥불사가 곧 시작됩니다. 그건 참 우리 염원이자 기대입니다. 저도 여기에 이렇게 동참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이걸 하기 전에 7, 8년 전서부터 설계를 했고, 그렇게 하고 다시 7, 8년이 흘렀습니다. 아마 5년, 한 12년 이상 여기에 이제 매진해서 뭐 반대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고, 가장 큰 응원군이 법소리입니다. 이제 법소리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왜 법소리는 무슨 이해관계 집단이 아닙니다. 물론 만나서 모여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 주인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소리가 공감이 되던데, 한 분 한 분이 주인입니다. 소임자들은 일꾼이죠. 어찌 보면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뒤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각자 각자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들이 모여서 법소리가 탄생됐고 또 지금까지 내려왔고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소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각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가정에 큰 부처님이 가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격려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BBS 법소리 또 회주이시기도 하고요. 또 부산불교방송 사장이신 우리 수불스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법소리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신사옥 불사와 방송 포교를 위해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고 계신데요. 자, 해마다 이렇게 BBS 법소리에서 이렇게 정말 거금을 바로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양준동 회장님 외에 우리 법소리 임원들이 그리고 법소리 회원 한 분 한 분의 그 후원금을 모아서 1억 원이라는 후원 기금인데요. 여러분 이럴 때 또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셔야죠. 네. 자, 이 원만한 신사옥 불사 회향을 발언하는 우리
BBS 법사리 회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게 되는 이 계기가 바로 오늘 이렇게 BBS 법사리 창립 7주년 기념식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 높여 외쳐라 아들이 떠나 함께 노래 부르세 자 산에 올라가는 손에 타고 어두가네 어두가네 저곳은 지옥같이 무서운 곳 무서워라 무서워라 연울림 앙상블의 김보민, 김기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먼저 우리 그 초대 2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주희님이십니다. 예. 우리 감사 부회장님을 맡고 있는 김근혜 부회장님. 사무부회장을 맡고 있는 성재숙 부회장님. 뭐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전에 포교사단의 단장도 했고 정분남 부회장님입니다. 우리 재무 담당을 맡고 있는 재무부회장님 조항희 부회장님입니다. 우리 또 믿음직한 누님 최순자 부회장님. 직전 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박종호 직전 회장님. 우리 그 박점숙 부회장님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상임고문 장유정 이사장님. 부회장님으로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원규 부회장님입니다. 이분은 2023년도 부회장직을 갖다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예, 문택은 2003년도 부회장님. 예. 자 차렷 경례. 네, 우리 BBS 법소리 얼굴들입니다. 박수 한 번 더 힘차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불법승 삼보를 외쳐볼까요? 불법승. 네, 그리고 다 함께 불도 한번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촛불. 네. 박수 한 번 더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BBS 법소리 창립 7주년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